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분사무소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부터. 1번.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수 있다.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법인만. 개인은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이런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 2번. 주된 사무소 소지지 시군구 제외. 주된 사무소 소지지는 못 두니까 주된 사무소 소지지 시군구 제외. 다른 시군구에 둘수 있고요. 둘때 동일 시군구에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동일 시군구에 한 개만.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시도 그러면 너무 넓죠? 시도 그러면 서울에 하나, 경기도 하나, 이건 너무 넓잖아. 시군구. 동일 시군구에 한 개소 초과 금지. 동일 시군구에 분사무소 한 개만. 지역 요건, 개수 요건, 그리고 3번 책임자 요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그럼 특수법인은요? 지역 요건, 개수 요건 적용되나요? 그건 적용돼.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소지지는 못 두고요. 둘때한 개소만 두는 거야. 동일 시군구에 한 개소만. 지역 요건, 개수 요건, 특수법인 적용된다.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만 적용이 안 되는 거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니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업무보증 보험을 2억 이상 추가로 미리 설정할 것. 우리 중개업 등록할 때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나중에 보험 들었어요. 중개업 등록 신청할 때는. 근데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 것. 가능하니까. 어차피 법인인 개공. 개공이니까 보험 드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미리 설정할 것. 주된 사무소가 4억, 분사무소 반분해서 2억 이상 추가로. 5번. 분사무소 관련 일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모든 일처리가 그래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6번.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때 다른 개공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죠. 등록 신청으로 이전 신고로 들어갈 때그 다른 개공 승낙서가 필요하다. 다른 개공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건물주 승낙서 X. 건물 주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다른 개공 승낙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다른 개공 사무소에 들어갔으면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고 모든 일은 각자 한다. 이게 동업이 아니잖아요. 동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면서 월세 n분의 1, 비용 절감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 각자 등록하고 각자 인장 등록, 각자 보험 들고 모든 거 각자 하는 거다.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는 거고. 7번은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된다. 업무 정지 중인 개공이 공동 사용을 위해서 다른 개공에게 승낙서를 주겠대. 야, 들어와, 들어와. 승낙서를 좀. 승낙서를 주면 공동 사용이 되는 거잖아.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쓰고 있는 거죠.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사무소에 나중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업무 정지 받은 개공이 승낙서를 주는 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거 안 된다. 원래 공동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 받으면 다른 개공은 계속 사용해도 상관없죠. 근데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으니까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된다. 업무 정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무소에 들어가는 거안 되는 거고 업무 정지 중인 개공이 공동 사용을 위해서 다른 사무소에 이전 신고하겠대. 안 되는 거죠. 이전 신고로 들어가는 거안 되는 거다. 업무 정지는 후발적 공동 사용이 안 된다. 2페이지예요. 사무소 이전이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나오니까 그거 아니면 다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이전 신고는 10일, 사후 신고고 이전 한 날부터 10일이네. 중개사무소건 분사무소건 관내건 관외건 신고 기한 10일. 그리고 관내 이전만 중개사무소건 분사무소건 관내 이전만 변경 사항 적어 교부할 수 있다. 관외 이전은 무조건 재교부. 관내는 변경사항 적어 교부할 수 있다. 그렇게 관내만. 그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제가 등록증 적어놓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고,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나오면 바로 X.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3번. 중개사무소 관 외 이전 시 이전 후가 종전 이전 전에게 서류 송부를 요청하죠. 이전 후는 뭐라고 적어놔야 돼? 알고 있잖아요. 여기 가서 신고하니까 알고 있고, 종전 이전 전은 몰라요. 알고 있는 이전 후가 모르고 있는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을 하는 거죠. 야, 나한테 이사 왔어. 서류 다 보내. 그렇게. 분사무소 이전에서는 서류 송부 요청하고 송부하고 이런 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서류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는 이사를 안 갔으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불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서류 계속 갖고 있으니까 서류 송부 요청, 서류 송부는 안 나온다. 분사무소 이전에서는. 중개사무소 관 외 이전만.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이전 후가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되니까 서류 송부 요청, 서류 송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만 잘 기억하자. 이전 후가, 알고 있는 이전 후가 모르고 있는 이전 전에게 요청을 하고, 그럼 이제 이전 전이 알았으니까 서류를 보낸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거 다 보냈는데 그게 세 가지밖에 없어. 등록대장, 개설등록신청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취소정지, 행정처분 관련 서류. 등록증은 아니에요. 등록증은 송부서류가 아니라 첨부서류예요. 이전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잖아. 등록증은 송부서류가 아니라 첨부서류다. 등록대장을 송부하는 거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송부하는 거고,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이유는 이전 후가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전 전에서 사고치고 이전 후로 튄 거예요. 그거 쫓아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 취소정지를, 행정처분을.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추노, X. 서류 보내서 이전 후가 행정처분 하는 거다. 5번. 이전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알고 있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관내건 관외건 다 주된 가서 신고하잖아요.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알고 있다고. 이전 전 몰라요. 이전 후 몰라요. 둘 다 모르니까 둘 모두 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다. 통보는 모르면 알려주는 거. 지들끼리, 관청끼리면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이전 전,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관청, 관청끼리,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한다. 둘 다 모르니까. 이사를 갔는지 모르고 이사를 왔는지를 몰라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통보를 해줘라.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등록 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것.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는 거고.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예요. 1번. 법인인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해도 된다고. 근데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사용하면 안 되죠. 부동산 중개는 사용해야 되고.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만 붙은 상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 안 되고 부동산 중개도 사용 안 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이거는 사용할 수 있죠. 시험 붙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 이 명칭 사용할 수 있다. 카톡에 공인중개사 홍길동 된다고. 시험 붙는 순간에. 2번. 간판에 성명 표기 의무가 있죠? 간판에 연락처 표기 의무 없고요. 간판 설치 자체도 의무가 아니에요. 간판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망한다. 간판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간판 설치했을 때 성명 표기만 의무. 연락처 표기 의무 아니고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따로따로. 분사무소에서 대표자랑 책임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X.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따로따로.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를 위반한 간판 일을 하고 있나요? 일을 하고 있죠. 사무소 명칭이 잘못됐다고, 성명 표기 잘못됐다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하고요. 철거 명령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대집행할 수 있죠. 용역시켜서 대신 떼는 거. 그런데 이제 사무소 이전, 폐업신고, 등록취소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사무소 이전, 간판 두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전 전 사무소에서 일 안 하고, 폐업 신고도 일 안 하고, 등록 취소도 일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되고요. 철거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대집행이에요. 철거 명령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대집행이 두 번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고 어떤 차이로 구분해야죠?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을 하고 있으면 철거 명령이 나오는 거고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판 떼면 깜짝 놀라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철거 명령은 안 나온다고. 그냥 떼도 놀랄 사람이 없잖아. 그럼 질문.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간판 달고 일을 하고 있대요. 철거 명령. 있다고. 무자격자도 불법이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간판 떼면 놀라니까. 더 놀란다고 무자격자가. 올 것이 왔구나. 얼마나 놀래. 그래서 일을 하고 있으면 철거 명령이 있는 거다.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사무소 이전,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 세 가지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이 안 나오는 거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1번.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 명시상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사무소 이름이랑 위치 알아야 찾아올 수 있고 못 찾으면 전화해야 되니까 연락처, 그리고 찾아와서 사장님 계세요 하니까 개공 성명, 법인에서는 대표자 성명, 그리고 등록번호. 모든 광고가 개공 명의로 나가야 되니까 개공 그러면 등록이죠. 등록번호 명시해야 돼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등록번호는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 명시사항. 중개보증 관련 사항은 모든 표시 광고에서 명시하면 안 되는 거고. 중개보증 관련 사항은 소공 관련 사항은 명시 의무는 없어요. 명시 의무는. 근데 명시했다고 해서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증 관련 사항은 명시하면 위반. 소공 관련된 건 명시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명시 의무는 없지만 소공 관련된 거 명시할 수는 있는 거다. 그런 차이가 있죠. 2번은 인터넷 표시 광고만 적용되는 거.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토지보다는 건물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서 건물일 때 총층수, 사용승인일자, 입주가능일 이런 거 명시해야 돼요. 그럼 질문.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등록번호 명시해야 돼요? 명시 안 해도 돼?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명시해야죠. 모든 표시 광고의 공통이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도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등록번호 명시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플러스 총층수, 사용 승인일자, 입주 가능일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인터넷 표시 광고는. 그 다음, 3번. 부당한 표시 광고. 우리 무지과장하고 축소해 이렇게 외우죠. 부당한 표시 광고를. 아예 없는 거, 허위 매물.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무가 세 가지, 그리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은폐 축소하는 광고, 또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하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안 써준다고, 출제위원이. 이렇게 예로 나오니까 요 예를 보고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지, 우리가 예를 보고선. 무지과장하고 축소해. 그러면 500과태료. 그리고 이제 4번. 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장이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구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이런 애들을. 개공을 모니터링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이런 애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제로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위탁해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런 애들이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런 애들은 모니터링 기관이 될 수 있다. 6번, 7번. 모니터링 업무가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분기별로 1년에 4번,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기본이니까 분기별로 비읍비읍. 수시는 의심되면,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몰라요. 의심되면 하는 거야. 시옷시옷, 비읍비읍, 시옷시옷. 기본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겠네요. 무조건 하니까 1년에 4번을. 그래서 계획서는 그 1년 시작하기 전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요,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끝났으면, 수시 모니터링은 계획서를 내는데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 보고서는 모니터링 끝났으니까 기한이 정해질 수 있죠. 15일 이내. 뭐가 중요하다? 기본. 그래서 기본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기본. 6개월마다 한다, 이렇게. 기본 모니터링을 6개월마다. X. 분기별로 하는 거고, 비읍비읍. 그러니까 1년에 4번 무조건 하니까 그 1년 시작하기 전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끝났으면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시 모니터링은 의심되면 하는 거. 그래서 계획서는 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고 끝났으면 결과 보고서는 15일 이내 제출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